어서오세요. HK노엔 주주 여러분들. 자, 이번에 HK노엔 같이 살펴볼 건데요. 목요일 날이죠. 자, 이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5만 원 있죠? 돌파가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차트를 길게 들여다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자 이러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5만 원대에 서 있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해줬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9개월 동안 좀 조정이 길게 나오다가 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올릴 의지가 굉장히 센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올 때는 개인들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 HK노엔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큰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큰 돈을 들이는 세력들이 주가를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재료부터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HK이노엔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K-캡 매출의 비중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임상 3상이 이제 올해 말에 되죠. 결국에는 판매를 이제 내년 초부터 진행을 할 건데 목표가를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7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에 대비해서 40% 상향한 주가고요. 오늘 주가 기준으로는 오늘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기준으로는 48,400원이죠. 그래서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자리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픽캡이 실적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 리스크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죠. 최근에 이 픽앱이 너무나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제네릭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제네릭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이 픽앱의 약을 똑같이 따라 만드는 카피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카피 제품. 그래서 이 제네릭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많아요. 이게 제약사들 중에서는 뭐 경보제약, 고려제약, 테리아젠 이텍스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HK 이노엔이 지금 뚫어야 되는 게 이제 국내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숙명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PCAP과 PPI가 다르다는 점. 원래는 이 PPI가 주력 위산 치료제였는데 이 픽캡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가격도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픽캡이 얼마나 이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의약회사 쪽에서는 이 PPI를 추천한다고 해요. 픽캡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효과는 너무나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제네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거 복제 의약품, 카피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네릭을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픽캡을 신약을 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배율도 거의 한 20%에서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대웅제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제약회사에 몇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HK이노엔이 지금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더 뛰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그래서 미국에 판매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 비상장 기업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점이 있고, 증권사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 이 판매액을 7천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5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년 차면 29년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7천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HK노엔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여기 회사에서 대부분 떼가고, 판매 로열티가 이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천억 원이 10%면은 700억 원이죠. 700억 원을 상회하는 판매 로열티를 벌 수가 있다.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중국, 멕시코, 이 글로벌 9개 국에도 출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게 중국이죠.
근데 23년도 하반기부터 이미 판매 로열티를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제가 HK 이노엠 볼때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시총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3,5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알테오젠,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대웅제약은 물론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돼요. HK 이노웨이보다 더잘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게 HK 이노웨이. 그래서 실적을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요. 자, 여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21년도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매출액만 놓고 봐도 자 이번 연도에 거의 1조 원 매출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반기에만 4,300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1조 원을 노릴 수가 있고 밑에가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뭐 500억 원에서 8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까지 나오고 있다는 매출액이 근데 1조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조 3,000억 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이 PBR이 1입니다. 보통 이제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PBR이 거의 뭐한 30에서 40까지 가요. 근데 HK 이노웨이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한 배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업종퍼가 PER이 200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어때요? HK이노웨이는 아직 30배도 안 된다는 거 당연하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지금 벌어들이는 매출액만 1조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거 자체로만 봤을 때 아직 업종에 대한 혜택을 HK이노웨이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좋아요. HK 이노웨이는 차트가 일봉 차트로 보면 좀 많이 헷갈려서 이 주봉 차트로 딱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있는 가격대가 이제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의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0%. 저는 뭐 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잡혔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만 원에서 이제 4만 원.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가격대까지 돌파가 나왔다는 거. 자, 이러면은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린 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6만 5천 원 있죠. 이 자리까지는 HK 이노웨이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앞선 차트에서 이제 저항대의 영역을 맞는 가격이기도 하고 재료가 좋은데도 아직 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을 저는 높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올릴 때 저는 박스권 그 조정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 누가 매집을 했는지 가장 먼저 봅니다. 개인들이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이 나서서 매집을 했는지 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때가 이제 3월 달부터 7월 달입니다. 3월 달에서 7월 달만 먼저 놓고 보면 여기를 이제 3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7월 보면 기간의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던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25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는데 이러한 물량을 기관이 받아줬다는 거. 기관에서는 꽤 골고루 들어와 있어요. 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쪽에도 없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들어오는데 가장 많은 자금은 이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은 일봉 차트로 와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이 노란색 선인 21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계속 이제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력들이 이제부터는 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21선을 공략을 해도 됩니다. 21선 공략을 해도 되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록색 선 있죠. 61선입니다. 이 61선에 또 결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선에 이제 닿을랑 말랑 할때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이러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주분들은 평균 단가가 대부분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수익권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아직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충분히 기다리면 올라가는 종목은 맞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가총액에 비교해서 앞으로 2배에서 3배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도 기컷이 단행이 됐고 유한양행이라던가 알테오젠도 완전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이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 특히 이 HK이노엔이 이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전파가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이 이제 엄청나게 좋은 기회다. 매수로 참여를 해도 크게 수익을 내고 만들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딱 봐도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부터 이 자리 딱 보이죠?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로 가는 상승 추세죠. 여기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라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아무 가격에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거 최대한 그래도 1원이라도 저렴하게 살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있는 6만 5천원. 좀더 멀리 가면은 이제 7만 원까지는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HK이노엔이 6만 5천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그래서 기존 주주분들이나 이제 신규 분들이나,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는 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보셔도 돼요. 자, 25년도건, 26년도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굳이 단가를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비교해서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HK이노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도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언급을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언제죠? 8월 19일 날부터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는 많이 다뤄드렸는데 이 소통방 안에서는 35,000원에서 37,000원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시점부터는 이제 주가가 바닥이 잡혔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만 원으로 단기 목표가로 봤는데 사실 이거 5만 원에 정리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당연히 이제 단기로 수익만 챙기실 분들은 5만 원 보셔야 되는 거고 길게 갖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다 왔고 5만 원은 이미 찍었어요. 5만 원은 자 언제 찍었냐면 목요일날 찍었어요. 이미 단기로 수익을 챙길 사람은 챙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종목 단기로 챙기면 매수 자리가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길게 좀 갖고 가셔도 된다.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된다는 거고요. 8월 8일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때 녹십자 MS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타점 싸움일 뿐이었지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은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 언제 들어갔어야 되냐면 사실 이때 들어갔었어야 돼. 4만 원딱 찍었을 때이 양봉에 들어가는 거 조금 늦고 이때 나왔을 때 4만 원에서 원래 매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종목에 들어가 아쉽게도 이 HK이노엔 들어가진 않고 다른 종목 들어가느냐고 HK 이외에는 놓쳤는데 우리 기존 주주 여러분들은 무조건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말로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흔들릴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HK 이노엔도 자리가 오면은 계속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매수가 우리가 무조건 접근을 해야 되는 매수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준다던가 저는 조정으로 보고 있는데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되는 가격이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존의 물량을 들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갖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기회가 너무나 좋다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6만 5천원에서 7만 원입니다. 이것도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면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제 이 소통방에서 HK인후에 수익 내실 분들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면 이제 대안전선으로 좀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1670원이라고 이제 종가매매로 들어간 종목인데 여러분들 전선 관련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만원 초반대에서 잡아드렸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주가를 딱 보시면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깊숙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간 자리에서 들어가면 계속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자, 이게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우리 현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서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윗공간에 윗가격에 물려 있더라도 평균 단가가 자, 이 자리까지 내려오게 돼. 그러면 마이너스였던 평균 단가가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 자, 이 점을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업종이 잘 나가는데 펩트론도 결국에는 주가를 눌렀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눌렀다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를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42,000원에서 42,500원 비중은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 금액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제가 차트까지 좀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근데 저랑 계속 하다 보면은 왜 들어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자리라도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바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게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4일에서 5일 정도만 갖고 갔는데도 수익률이 거의 30%가 나와.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30%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100%가 나올 수도 있죠. 100%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300%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수익률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거. 100%건 300%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HK 인오엔을 대응하실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편안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방은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드리기 위한 방이고요. 첫 번째가 이 수익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잘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 저는 이러한 소통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단돈 1원조차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죠.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제 구독자 전용 소통방을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클릭하면은 링크가 나오고요. 봉필이 주식 있죠? 이거 확인해 주시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셨으면 여기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4826-6816. 소통이라고 간단하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통이라고 받는 이유는 제가 이제 링크를 공개적으로 올려드리다 보니까 외부업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업자가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 정보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증을 받고 있는 다는 점. 여러분들 이거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3초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HK 인오에는 이제 저렴하게 주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대가 전고점 이탈이 나왔단 말이죠. 45,000원인데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려줬어요. 물론 이 자리가 100% 방어가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방어가 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팍 꺾이게 되면 바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가 방어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요. 큰 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인오엔, HK 인오엔 매매 핵심 매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넣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만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무조건 수익 나는 자리로만 공략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비공개 보도 자료는 앞으로 한 달에서 세달 안에 발표되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입니다. 시중에 있는 언론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로만 확인해 주세요. 히든 무료 추천주는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죠. 문자로 이노엔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보내주시면 돼요.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핵심 매매 자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번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소통이 아니라 이노엔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826-6816입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PDF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HK 이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도 자주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이 나와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제가 대응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찍어드릴 거예요. 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수익만 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지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오전 9시 이전에 매일매일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급등주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게 매수가와 목표가입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매수가 있죠? 그대로 체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의 비중을 절반씩 매도 호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율적으로 목표가에 와서 알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오늘 매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고요. 시간은 8시 40분부터 장 시작 시간인 9시 이전에 문자가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날 보내드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보시면 장 시작하고 눌릴 때 34,000원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매수가 됐죠. 여러분들이 장전에 매수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37,000원으로 드렸는데 이 자리에 체결이 되고 나서 최종 목표가는 4만원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후 2시 30분이면 매매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로 봤을 때 약 10%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로는 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요. 매수가 대비 20% 상승이 나오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면 오늘의 급등주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보내드린 문자를 보시면 종목만 다르고 구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매수가와 목표가입니다. 말씀드렸죠? 매수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체결이 되면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씩 나눠서 매도가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 20% 이상은 자율 매도만 하면 됩니다. 3분봉으로 보시면 장 시작하고 매수 체결이 됐죠. 2,800원 이하로 걸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 3,000원이죠.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가 체결이 되고 최종 목표가 3,300원까지 수익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좀 빨리 끝났는데 오후 12시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20% 이상에서는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도 하루의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 게 오늘의 급등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다른 데 쓰시더라도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밤새 로직을 돌려서 종목 분석을 끝내고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경제적 자유로 한발 앞서가는데 오늘의 급등주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있죠? 010-4826-6816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신청해주신 분들 순차적으로 급등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이번 기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